프란치스코 목사는 20년간의 신학교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50대 뉴욕으로 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6회기 뉴욕 목사회 회장으로서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연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목회자, 교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별로 시기별로 행복지수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행복지수의 기준이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1대1의 만남을 원하시고 나 하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주로 삶을 꾸려나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오늘의 행복지수를 마음껏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안정적인 교수, 학자의 길에서 분주한 이민자의 삶 속으로 들어와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뉴욕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드디어 이렇게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네, 이렇게 담비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욕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와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많이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좀 신기하지 않나 그런 말들을 좀 가끔 듣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현재 뉴욕 목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임기가 벌써 절반이 다 해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변화와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나요? 뭐 큰 변화와 움직임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사실 전임 회장들이 늘 해왔던 일들을 네. 그래서 답습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저희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 이런 게 있어서 네. 나이와 관계없이 그저 아무 때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배움의 기회, 혼자서는 안 되는 걸 우리 목사회라는 단체에서 좀 기회를 열어서 목사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 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네. 이렇게 연합 선교 같은 것, 또 2세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목사회는 친목 단체이기 때문에 네.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들의 유익, 또 목회적인 지원, 이런 게 이제 기본인데, 그거에다가 제가 좀 하고 싶은 한두 가지를 덧붙이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5월에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탐방을 또 앞두고 계시죠. 예. 굉장히 준비하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부활절 찬양제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아, 정말 연합이 잘 되고 너무나도 행복한 공동체다라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예. 목사회가 이번에 그 부활절 연합제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이제 물론 목사회가 하는 전반적인 일을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도와달라는 말씀으로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부활절 연합 찬양제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는 목사님들이 이번 스코틀랜드에 방문해 또 어려운 분들을 지원도 하고 또 2세 목회자들 지원하고 네. 또 신학생들을 좀 장학 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코틀랜드 방문이라고 하는 네. 그 종교 개혁지를 돌아보는 일인데 이제 아쉬운 마음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하면 한번 행사하고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가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저희 목사회에서 제가 부회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탐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지 순례도 뜻깊지만 종교 개혁에 관한 어떤 배움 또 그 결과물들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택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긴 종교계의 역사를 네. 우리가 배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의미는 종교 개혁을 국가적으로 결단해서 의회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개혁의 산물이 유일한 나라가 스코틀랜드죠. 예를 들면 영국이나
또 조한 칼빈이 모국인 프랑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시 캐톨릭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또 독일은 다양한 그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양쪽이 다 공존하고 있고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라고 하는 개혁가의 불굴의 의지 또 설교 또 종교개혁을 하다가 프랑스 군대에 붙잡혀서 19개월 동안 그 노예선에서 물론 전쟁하는 전투함이지만 거기서 노젓는 포로로 있기도 했고 그 아주 굴곡 많은 삶을 통해서도 결국은 국가를 개신교 국가 캐톨릭에서 또 캐톨릭의 그 혼돈 속에서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국가로 국가가 정한 유일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는 볼 게 참 많고 또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이번에 정한 이유는 종교개혁의 배경도 물론 우리가 배우고 설명하지만 어떻게 한 인물에 의해서 국가가 개신교 국가가 되었는가 하는 그 불굴의 배경을 좀 연구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로스 선교사님이 네.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 성경을 번역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1882년도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중국에 들어옵니다. 산동 그 중국 심양 쪽에다가 동북부에 선교사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 온 상인들, 유학생들과 교류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중국말에서 중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우리 조선 상인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중국말로 된 성경을 그분이 스스로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로 성경을 냅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고 그 다음 1885년도에, 4년도에 그래서 1887년도에 신약성경 전체를 한국말로 다 번역해놓습니다. 그분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아마 우리 지구상에 최초로 한국어 사전을 만든 분일 거예요. 그래서 1887년도에 한국 성경이 다 번역된단 말이죠. 1885년도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세례받은 사람이 있고 한국말로 성경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제 그 제가 이름은 다 기억 못하지만 그 몇몇 유학생들, 뜻 있는 젊은이들이 세례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 1880년 후반이 우리 조선 시대에 그 홍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던 거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그 압록강 그 한쪽에 고려문이라는 조그만 문을 통해서 거기서만 상품과 물건과 사람이 교류되고 일체 외국 문물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한 그 종이에 적은 거를 똘똘 말아서 뭐 꽃핀으로 꽂기도 하고 옷 사이에 숨어도 오기도 하고 머리를 싸매는 걸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그분을 파송하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이라는 그 넓은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분야가 있고 또 그 교회의 장로교단에서 파송한 존 로스라는 분이 한국의 그 한글 문화, 한글 성경, 한글로 된 복음을 번역하게 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복음을 하게 복음화를 이룬 아주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코틀랜드로 우리가 정해서 이번에 가면 9박 10일 동안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아주 흥미있는 나라고 네. 종교개혁을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국가적으로 그런 게 대해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원래는 6박 7일로 계획했다가 우리가 우선 좀 더 머물면서 좀 배우자 그래서 9박 10일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들이 다녀오고 나서 이 뉴욕에 또 새로운 또 바람이 그렇죠. 불기를 예, 그걸 이제 기대해야 되겠죠. 네. 방금 전에도 목사님께서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네. 존 로스 선교사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설명을 쉽게 해주셨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목사님께서 20년간 또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직위를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네. 제 관심은 네. 항상 선교였습니다. 사람을 발굴해서 어디를 보내고 또 교인들도 뭘 좀 시켜서 일하게 하고 네. 이제 그 선교가 우리가 빚을 진 게 너무 많으니까 잠깐 근데 이 선교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와. 왜냐면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복음 때문에 변화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복음이 선교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이 많았는지를. 근데 복음 설교해도 선교하자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남다르게 한다 그러긴 하지만 이 교회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선교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가 선교 바탕에서 만들어졌고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또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리고 기복적인 얘기나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저 즐기고 뭐 그런 거는 사실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스코틀랜드가 왜 중요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작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네. 500주년이 500년이 지나도록 그 와중에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국가는 스코틀랜드가 유일합니다. 예를 들면 쯔빙글리, 또 독일의 루터, 또 프랑스의 칼빈 좀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개혁이 주변에 의해서 다른 요인들로 바뀌어요. 정권과 또는 정치적인 요인과 또 그냥 교황권에 대한 반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정치력으로 종교개혁이 완성은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념과 신앙이 되어서 바꾸긴 했지만 국가적인 개념으로 종교개혁이 완성되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정치적인 비화로 이어집니다. 그건 이제 종교개혁사로 보면 알겠지만 근데 스코틀랜드는 역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캐톨릭에 의해서 또 정치에 의해서 종교가 좌지우지되는 건데 존 낙스라는 한 분에 의해서 신념, 물론 그분도 의샤츠라든지 존 캘빈이든지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을 많이 입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가 프랑스의 노예선을 타고 붙잡혀가지고 19개월 동안 노예선을 짓다가 나중에 그의 그 신앙을 알게 된 여왕에 의해서 석방이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 이제 존 캘빈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고 교회론이라든지 개혁 신앙의 의미를 다 깨닫고서 다시 이제 조국으로 들어옵니다. 스코틀랜드로.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수많은 그 암투, 네. 정쟁 이런 게 있었으면서도 오직 말씀, 설교로서 스코틀랜드의 그 위정자들을 감화시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그 기가 막힌 신앙고백 네. 이전에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카티시 컨페션이라고는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그거에 기초해서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득시켜서
이 개신교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정립시키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개신교 국가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한 것은 아마 스코틀랜드가 최초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배경의 얘기는 너무 많지만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개신교의 그 결정된 일들은 우리가 배울 게 참 많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스코틀랜드의 출신인 선교사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분이 처음 1800년 초에 중반쯤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파송한 교회가 스코틀랜드의 연합 장로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저 심양이라고 하는 동북부 지방에 네. 선교를 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 상인들 또 유학생들을 만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선교지를 산동방성 그 우리 이제 조선 땅 아깝잖아요. 글로 선교지를 옮기면서 조선 상인들과 유학생들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82년도에 그분이 우리 조선말로 그러니까 한자가 아닌 네, 한국어 한자로 물론 성경을 번역한 거죠. 중국말이니까. 네. 근데 중국말로 된 성경을 그 한자로 된 성경을 한글로 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1882년도에 출판해 내요. 그리고 또 다시 한글을 배워서 1884년도 그리고 87년도에는 아예 신약성경을 한글말로 다 번역을 합니다. 얼마나 한글에 대한 애착이 많고 또 언어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이긴 했지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글을 스스로 배우고 돈을 줘서 그 상인들한테 한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한자를 가르치면서 한글 성경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종이도 희귀한 것이고 또 1800년 후반에 흥선대원군이 일체 외국 문물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인물도 사상도 물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때에 마치 밀수하듯이 이제 조그만 종이에다 똘똘똘 말아서 한글로 된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유입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세리공부도 시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하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 박사가 한국 땅에 선교로 왔다가 와보니까 이미 한글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세리공부를 하고 수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그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교육과 의료 선교 사업에 많은 힘을 쓴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언어가 됐어야 되는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즉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싶은 게 많았겠죠. 그런데 대원군의 세국정쟁으로 들어오지 못하다가 딱 한 번 들어옵니다. 1887년 세면한 교회가 창립될 때에 축하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스코틀랜드가 우리 조선 땅과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 있기 때문에 이번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500주년이 작년에 끝나고 네. 올해 이제 501년이 되지만 이 선교사님들의 불굴의 정신을 우리가 좀 배우고 스코틀랜드가 남다른 국가였다라는 사실을 좀 깨우치고 그래서 원래는 6박 7일 간단히 갔다 올라오다가 좀 시간을 더 끌고 9박 10일 동안 보고 느끼고 같이 또 강의도 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네. 너무나도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이 뉴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실 것 같은 그런 네, 기대가 모아집니다. 한편에 이제 강의를 들은 것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목사님께서는 총신대에서 20년간 교수로 재직을 하셨었죠. 네. 그리고 뉴욕에 50대 때 조금 네. 늦게 도전의 정신을 오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예수 믿었습니다. 아, 그때 제가 그러셨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네. 성경을 많이 알고
제가 궁금했던 인생의 문제, 뭐 고등학교 학생이 뭘 많이 알아봤었구나. 네. 당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네. 종교, 사상,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네.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절간에도 좀 가보고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해서 좀 독서 광이라고 소문 났었습니다. 철학적인 아, 책을 많이 보셨겠어요. 예, 뭐 네. 고등학교 때, 저 중학교 때 많은 사상집들을 읽었으니까요. 네. 그 당시는 뭐 제일 갖고 싶은 게 사상, 세계 사상 대전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뭐 몇지를 사가지고 이것저것 읽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많은 예. 주변에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예수 믿고 그 문제가 많이 풀려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것도 남에게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린 분들에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35세 이제 총신대학교 가게 됐고 학교에 있으면서도 아까 뭐 안정된 교수 생활이라는데 요즘 교수님들은 안정된 것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글도 써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늘 책 볼 시간에 헌신자가 되라, 일꾼이 되라, 뭐 희생해라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20년 거의 지내면서 제가 나만 말로만 그렇게 해라, 너도 해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채우고 나서는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이신 방재현 목사님 네. 제 집에 일부러 방문하셔가지고 네. 주일 머무시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갑시다 그래서 내가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 얘기를 듣더니 아 그럼 교회를 키워서 선교하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제가 혼자 선교지 가야 뭘 하겠어요. 교인들을 같이 동원하고 교인들한테 선교에 대한 소명을 읽혀주고 같이 하면 큰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수락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20년 이후에 나는 선교지로 가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뉴욕으로 오게 되신 거군요. 아, 뉴욕은 생각도 안 했죠. 제가 네. 1978년도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87년도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년 동안 유학 생활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버지니아에서 1년 목회하다가 네. 교인들이 이제 붙잡는 걸 뿌리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영주권도 다 나가서 포기하고 그냥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있을 거 생각했는데 그 선교에 대한 이런 생각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저를 이제 움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네. 이게 진리, 삶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해결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현상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응답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단짝이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서울이 뭐 좀 어렵잖아요. 네. 그 냇가를 건너다가 바로 헛디뎌서 홍수 다음이었는데 네. 밀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죽음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린 나이지만 왜 사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종교적인 논쟁도 하고 근데 그때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저 종교라 그러면 불교, 유교 꽤 절간에 좀 다녀보고 그분들이 전해준 책도 읽어보고 그저 나름대로 읽다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고민도 있었고 학교에서는 뭐 모범생이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제 속에는 이제 전혀 관심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 없다 이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전도사님 같이 토의하고 얘기하면서
하여튼 뭐 책벌레 하듯이 성경 읽고 네. 그때서부터 이제 제 삶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면서 느꼈던 갈증이 갑자기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군요. 예, 그때 그 수준으로는. 아, 예. 너무 신기합니다. 아, 예, 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네. 제 속에 있는 뭘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또 요즘에 반기독교적인 운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도전적인 개념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교육하고 성경대로 살고 하는 이 성경 중심의 삶의 전환 외에는 답은 없습니다.